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사실 원래 구형이었지만 진짜 구형이 되어버린 리네아 클래식. 지저분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확 풀고 또 확 조립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지저분하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거는 단한 번도 수리를 받은 것 같지 않다는 거. 이게 몇 년식이고? 12년 후반이니까 이게 13년부터 사용, 그건 딱 10년 정도 사용한 건데, 부품들이 이제 애프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수리용으로 나오는 거랑, 물론 이제 정품이라도 수리용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원래 공장에서 오리지널로 나오는 것도 어떤 시점, 그러니까 이제 뭐각 시리얼에 따라서든 아니면 제조 연월일에 따라서든 이제 부품들의 이제 변천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좀 알고 있는데, 얘는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수리 한 번도 안 받고 그대로 사용했네요. 아이 차라리 나 이게. 네.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뭐 일하시는 분들은. 지저분한 거 말고는 뭐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뭐 더럽기만 하네요. 쏘쏘 하고 뭐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뭐볼수 있는 수준이고, 뭐 특이 사항은 없네요. 스케일은 뭐요 정도. 왜 이렇게 수상한 소리가 나냐? 야, 이게 뭐야 이게? 개X됐다 이거 씨. 안에서 이게 이래 돼버리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른 사람한테 수리 맡겼는데 안 되더라. 이제 그 말이 나오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전기가 오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말이죠. 센서에 걸려가지고 부러진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히팅이 되느냐? 네!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누전이, 그게 좀 찌릿찌릿해서 그렇지. 됩니다. 예? 왜? 그냥 이 열선이 이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끊어져 있는 것일 뿐이지, 물로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이 되지. 또, 두 번째. 만약 들어가는 게, 활선 F라인이고 중립 N라인이 이제 샷시라면은, 접지라면은 또 그것도 작동합니다. 차단기 안 떨어지냐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스팀 보일러는 한 번도 푼 흔적이 없네요. 근데 병신인 건 매한가지다. 라인을 풀때 이제 쩔어 있는 거를 그냥 강제로 풀면은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얘는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뭐또 찢어진 것도 쩔어 있다는 게 오염이 됐단 얘기니까, 일단 세척 전에 미리 다 떼어놓고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땜질을 할, 샘물이 잘 들어가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때워야죠.
잘 때워졌네? 하판이 덜렁거려서 리벳 원래 있던 거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새로 리벳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물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물이 통하는 상태예요. 지금 물이 통하고 있어서 지금 물이 꽉차 있기 때문에 수면이 없어서 이제 차 있는 것 같은데 뭐이 정도면 뭐 특이 사항은 없는 걸로. 얘는 한번 장착을 해 놓으면 다시 교환하기가 수리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테스트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가에 각이 안 나오네. 이게 노즐을 지금 이제 밸브 설치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귀찮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사가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고 구멍도 지금 너무 많이 확장됐죠. 1mm 훨씬 넘어가죠. 이제 다른 놈들도 요거는 거의 표준이긴 한데 요것도 좀 넓어져 있고 얘는 지금 개 넓어져 있고 얘들 하나 깎아서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스댕으로 할까? 동으로 오케이. 얘는 오리지널 스펙 그대로 0.8mm 정확하게 0.75mm짜리 마이크로 드릴로 노즐을 만들 겁니다. 뭐 하여튼 0.6mm 7mm보다는 이제 8 이상으로 해놓는 게 리니어의 이제 라인 구조에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그 라인에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 파티클이 좀 많이 굴러댕기거든요. 그놈들이 너무 노즐이 작으면 잘 맥히는 것 같다는. 왜냐? 나도 다 옛날에 해봤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 파이프가 밖으로 노출되니까 열교환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이제 스케일들이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침착이 아니라 딱 떨어져 나오기가 쉽거든요. 열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변화가 좀 아무래도 보일러 안쪽보다는 좀 심하니까.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뭐 오피셜은 아니겠지만 혼자 뇌피셜로 생각하는데 그냥 큰게 속이 편하다. 어차피 유량 변화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 거의 1mm 이하면은 사실 유량은 처음에 이제 이니셜 때는 물량 차이, 그 시간, 처음에 젖어들어서 첫 드랍 떨어지는 시간 정도 차이지,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빼기가 좀 뭐해. 깎아버려야지. 이걸 깎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교환을 할란다. 좀한 번에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
이게 한 10년은 쓴 거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오링 상태들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아서 넘어갈 만도 한데, 그래도 10년이란 세월인데 교환을 해줘야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골 아프다니까요. 할수 있을 때 하자, 이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얘네들 아래쪽 스위블 조인트도 죄다 갈아주는 게 좋다.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갈자. 이제 게이지 끼우고 마무리하면은 첫 번째 테스트는 할수 있는 걸로. 자, 이제 물을 한번 넣어 보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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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딱히 뭐 새는 데 없이 조용하게 잘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온도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익스펜션은 한요 정도? 12 정도에서 떨어지게끔 맞춰주면은 될것 같고, 뭐 특이사항은 없이 잘 조립이 됐고, 뭐 모르겠네요. 일단 다 압이 올라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큰 트러블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저런 모습인데, 뭐 이거 위쪽에 이제 키스 좀 지운다고 약을 좀 썼더니 막약 가루가 이제 좀 먼지처럼 날렸는데, 이런 거나 좀 부어내면은 뭐 덮어도 될것 같네요. 깨끗합니다. 어허, 더 올라가나? 그렇지. 원래는 여기도 이제 좀 지우려고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게 좀 지저분한 느낌이라서 하지 않기로. 라벨이, 아이고. 작업은 다 끝났고, 뭐 작동도 잘 되고, 메모리를 시켜보면은 뭐 나도 잘 되고, 보통 이제 1그룹 2그룹 플로우미터 차이가 얼마나 있나 이제 보려면은 이자 카메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이제 끊어지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데, 플로우미터는 어쨌든 이제 최종 저항 커피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가라로 대충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물도 잘 나오고, 보일러에 필링도 잘 되고, 오케이. 뭐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깨끗하게 케이스 바지 청소하고 이제 덮으면은 작업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